안녕하세요. 네. 매일 아침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고 있는 고도원입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의 도화지에 점이 하나 찍히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새로운 경험의 점, 경이로운 경험, 좋은 만남. 어쩌면 아침 편지의 작은 글귀 하나가 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어느 날 이어지면 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이 노래가 되고 그림이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점이 많아야 이야기가 풍부해집니다. 우리 가슴에 이야기가 풍부해야 그 사람의 노래가 풍부해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점이 어떤 목표,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북극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슴에 북극성이라는 점이 하나 찍히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북극성, 그것은 꿈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목표입니다. 북극성이 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떠 있으면 항해입니다. 떠 있지 않으면 표류합니다. 그 꿈의 북송으로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멘토라고 부릅니다. 징검다리와도 같고 종가장도 같습니다. 저에게도 멘토가 있습니다. 링컨, 징기스칸, 간디, 이순신, 서재필 이 다섯 분이 저의 멘토입니다. 왜 세종대왕이 없으세요? 왜 광개토대왕이 없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다섯 사람의 멘토는 저의 멘토가 아니고 저의 아버님의 멘토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거세게 거칠게 거쳐가는 아들에게 이 녀석아 이 책 읽고 밑줄 그어놔. 그리고 이 다섯 사람이 유인전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사람이 아버지의 멘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골교회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멘토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멘토는 아들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멘토는 제자들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의 멘토는 또 다른 친구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멘토 아시죠? 고대 그리스의 한 왕이 트로이 전쟁 나갈 때 자기 아들을 멘토라고 하는 친구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전쟁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아들을 아버지처럼, 선생님처럼, 친구처럼 잘 키웠습니다.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 다섯 사람의 멘토는 제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가운데 특히 링컨은 깊은 산소 옹달샘의 링컨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2,500명의 학생들이 꿈의 북성을 띄우고 멘토를 만나고 많은 점들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링컨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링컨은 가난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저도 가난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배고픈 아이였습니다. 링컨은 책벌레였습니다. 목숨 걸고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책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17번 이사를 다니면서 왕따를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 괴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에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링컨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절망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에게도 절망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좋은 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긴급조치라고 세게 웃으셔도 됩니다. 긴급조치 9호에 제적돼서 그때 786명의 대학생이 집단 제적을 당했습니다. 수배받고 붙잡히고 강제징집당하고 10년 고생을 했습니다. 전기밥솥 하나 놓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구장 맡을 하루에 하루 만에 접었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가 문방구라고 그래서 문방구 하려고 우리 둘이 4년 동안 모아놨던 전 재산 가지고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생활도 좀 했습니다. 빵떡 모자를 딱 쓰고 앙드레 고라고 아현동에 행복의 문이라는 가게를 열어놓고 웨딩드레스 대여업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두 번 유산을 했습니다. 8개월 넘긴 유산이었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링컨은 그 절망의 시간을 유머와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유머까지는 아니지만 참아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 절망의 경험이 내가 쓰는 글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글쟁이를 꿈꿨습니다. 링컨에게는 좋은 꿈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150년 전에 미국 사회에서 노예 해방을 얘기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그 북극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인류 문명사를 바꾸었습니다. 링컨을 멘토로 삼으세요. 링컨의 핵심은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5년 쓴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무의식의 서사시라고 합니다. 불멸의 서사시. 영혼에서, 신성한 영혼에서 토해져 나온 스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꽂힌 사람입니다. 게티즈버그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남북전쟁 최격전지였습니다. 2,70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마을에 전쟁이 벌어져서 5만 1,000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7월 전쟁이었습니다. 뜨약볕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를 만들어 놓고 안장식을 하는 그 자리에 링컨을 초청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에 초청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모셔봤기 때문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자리에서 보름 전에 한다는 것은 결례입니다.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연설문을 준비합니다. 그 고민하던 모습이 많은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전날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두 가지 실수. 첫 번째 그 주최자들이 당대의 유명한 연설가를 초청했는데 이 연설가가 2시간 늦게 왔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그 연설가가 대통령을 앉혀놓고 1시간 연설을 했습니다. 청중들이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히틀러나 스탈린 같았으면 바로 총을 뽑았을 것입니다. 뒤엎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것을 참아냅니다. 영어로 스왈로라고 합니다. 삼킵니다. 내가 욱하면 대의가 무너지니 북극성이 깨지니까 준비했던 연설문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사람 앞에서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준비됐던 원고를 내던지고 나와서 한 것이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신념으로 세운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속할지 말지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격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성소로 만들기 위해서, 성스러운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곳이 성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 젊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이미 신성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몫은 미완으로 그쳤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가 탄생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연설이 끝났습니다. 2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대통령 연설 언제 시작했어? 끝났대. 뭐라고 했대? 몰라. 그 모멸감의 분위기에 무너져버립니다. 보름 동안 지독한 홍역에 걸립니다. 하, 망했구나. 이거 어쩌지? 그런데 그 연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론 다른 요인들이 있었지만 남북정기에 승기를 얻고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제가 링컨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2,500명이 지나갔습니다. 거쳐갔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게티즈버그 영어 연설을 암기하게 합니다. 춤을 추듯이, 노래하듯이, 콘서트 하듯이.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2분 스피치로 담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점들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사람 앞에 발표하게 합니다.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제자가 붉은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자, 링컨 학교에 오면요, 저는 선생님은 아닙니다. 제가 그들의 멘토가 된기를 꿈꿉니다. 저의 멘토는 제 멘토 중에 한 사람인 서재필입니다. 서재필 아시죠? 갑신정변 막내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소륙당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천신만고 끝에 의사가 됐습니다. 혼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호의호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넓은 것을 보고 아, 우리 한국으로 들어가서 젊은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강의합니다.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 가운데 하나가 영어 선생님을 꿈꿨던 학생이 서대필 박사의 강연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게 이승만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서재필 박사의 강연을 듣고 흥사단을 만듭니다. 주시경이라는 학생이 독립신문에 아르바이트 했다가 서재필 박사가 얘기합니다. 아, 영어는 띄어쓰기가 있는데 우리도 띄어쓰기 한번 하고 신문을 만들어볼까? 문법이 탄생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한글학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의 꿈은, 저의 부국성은 선생님들의 뜻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 가운데에서, 저의 눈빛 가운데에서 제가 드렸던 경험의 점들이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부국성이 돼서 저의 특강, 저의 아침 편지 한 줄이 인생을 바꾸어서 제2의 주시경, 제2의 안창호, 제2의 링컨이 20년, 30년 후에 쏟아져 나온다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은 늘 어렵습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스승의 길, 멘토의 길은 절대 고독의 순간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건너가지 않은 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절대 고독의 강을 잘 건너가야 합니다. 그 절대 고독의 강을 건너가는 또 하나의 점이 역시 멘토입니다. 축구선수를 꿈꾸는 사람, 그냥 축구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박지성이라고 하는 멘토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과학자를 꿈꾸는 사람인데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라는 멘토를 가지면 그 사람들의 삶, 눈물, 땀을 이해할 때 같은 과학자가 돼서 세계적인 과학자, 같은 축구선수가 돼도 박지성보다 더 훌륭한, 더 멋있는 축구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절대고독의 순간, 무너지지 않고 내가 그에게 기대서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힘 얻어서 걸을 수, 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멘토입니다. 그 멘토의 징검다리를 잘 건너갈 때 우리가 목표했던 북성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